좋아지는 재생크림, 그리고 그 재생크림이 뭔지, 안에 어떤 성분이 있으면 좋은지 꾸준히 사용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점, 사용감, 마무리감, 효과까지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정 혹은 재생 찾는 사람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약간 송아랑 픽으로 요즘 눈에 띄는 제품이다. 제가 좀 잘 쓴 제품 중에 하나. 엄청 편하고 가볍게 사용하기에 진짜 좋았어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환절기에 목소리가 조금 나가가지고 목소리가 중간중간 갈라질 수 있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을철,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재생크림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가끔 몰랑이분들이 저 재생크림 쓰고 있는데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이랑 같이 써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요. 피부가 좋아지는 재생크림, 그리고 그 재생크림이 뭔지, 안에 어떤 성분이 있으면 좋은지, 좋은 제품을 고르는 기준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재생크림 리뷰도 해보려고 하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생크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명한 재생크림, 피부과에 입점되어 있는 재생크림까지 다양하게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재생크림이 뭐냐면요. 정말 피부가 재생되나요? 정말 새살이 돋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뭘 발라요? 마데카솔을 바르죠. 그 마데카솔은 정말 새살이 돋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 재생크림은 비슷한 듯 다르게 우리 피부가 재생할 수 있도록 내 피부 자체의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이게 뭐 피부과 시술도 아니고 뭔가 상처를 냈다가 재생되는 연고도 아니고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니고 화장품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 정도의 역할로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재생크림 필요한 피부는 어떤 피부예요? 재생크림 어떤 피부가 쓰면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모든 피부가 써도 괜찮아요. 특히나 추천하는 피부 타입이라면 민감해요, 예민해요, 손상돼요, 혹은 내가 오늘 피부과 시술을 받아가지고 피부가 진짜 자극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을 합니다. 요즘에는 재생크림의 기본 원리에다가 다른 성분들을 이것저것 섞다 보니까 화장이 들떠요, 피부결이 안 좋아요, 저는 피부에 탄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할 수가 있고요. 재생크림 특성상 탄력, 항산화, 보습,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 초점이 있다 보니까 엄청 가벼운 워터리한 느낌으로 수분감이 탕탕 터지는 그런 로션의 제형보다는 약간의 보습감이 있는 약간 보습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보습크림의 제형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수부지, 지성, 엄청 유분기가 많은 분들보다는 건조해요, 건성이에요, 복합성이에요, 저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은 제형감이고요. 저같이 건성이나 복합성 혹은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크게 고민 없이 구매하시고 사용을 해봐도 괜찮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체크해야 되는 성분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재생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야, 뭐 재생이 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재생이 되는 성분이 있는 건 아니었고 찾아보니까 이것저것 성분들을 배합을 시켜가지고 피부 자체가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체크하면 좋은 성분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제품 고를 때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 바로 EGF라는 성분이에요. EGF는 요즘 정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EGF, FGF, IGF까지 요즘 정말 핫하게 떠오르고 있고 2024년에는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EGF가 함유된 재생크림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재생크림에 EGF가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럼 이 EGF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EGF는 상피세포성장인자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상피세포는 표피의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자, 그래서 각질이 들뜨거나 각질이 날아다니거나 피부가 엄청 얇거나 피부결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EGF 성분을 사용해주면 표피의 재생을 도와주다 보니까 힘을 빡빡 얻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재생크림에 EGF 들어간 거 진짜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라마이드예요. 저도 공부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잉 세라마이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세라마이드 자체가 피부의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준 성분이에요. 가을, 겨울철에는 찬바람 불죠, 건조하죠, 유수분 밸런스 깨지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약간 날씨 특성상 굉장히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이
세라마이드 성분을 잘 사용을 하면 속에서 탄탄하게 약간 장벽이 세워져서 얘네들을 지키는 성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가을 겨울철에 세라마이드 성분이 많이 보이는 거고 가을 겨울철에 세라마이드를 꼭 챙기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피부 타입은 복합성, 건성, 피부가 얇으신 분들, 화장이 잘 안 먹는 분들한테 추천을 한 성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재생크림이랑 관련이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피부 각질을 약간 눌러주는 역할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들뜨지 않게끔. 그래서 재생크림 안에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판테놀도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근데 판테놀은 워낙 유명한 성분이잖아요. 진정에 진짜 좋다 보니까 진정 혹은 재생, 재생 찾는 사람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약간 옵션처럼 하나 더 체크하면 좋은 성분이거든요. 그건 바로 시카, 마데카소 사이드예요. 이게 진정과 재생은 약간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재생되는데 진정까지 되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래서 진정이 도움이 되는 시카나 마데카소 사이드 같은 제품을 함유된 거 찾는다면 피부가 예민하거나 여드름성 피부도 사용하면 좋겠죠. 재생크림은 표피에 있는 재생을 도와주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앰플이나 에센스 단계에서 너무 과한 고기능성을 쓴다? 너무 과한 고농축을 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재생크림이랑 잘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꿀팁은 수분 진정처럼 정말 보습에 관련된 제품들을 앞단계에서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재생크림을 사용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거는 시카, 히알루론산, 약간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을 많이 쓰고 있고 약간 TMI가 있다면 저는 그 꿀조합을 좋아하거든요. 앞단계에서 VT 리들샷 앰플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들샷이 피부에 상처를 내다 보니까 피부에 약간 미세한 상처가 생기죠. 그 상처 속으로 시카가 들어가고 그 뒤에다가 재생크림을 쓰니까 다음날 일어나면 피부가 되게 푸들푸들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가을 겨울철에는 그 꿀조합으로 많이 써주고 있고요. 앞단계에서 너무 유분감이 많거나 너무 고농축 영양보다는 조금은 더 가벼운 제형감이 꿀조합으로 잘 맞아요. 그럼 이제 제품도 추천을 해볼게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보통은 피부과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고 피부과 제품을 구매해서 리뷰할 수는 없다 보니까 리뷰 수가 정말 많았던 제품들 그리고 유명한 제품들 요즘에 약간 눈에 띄는 제품들까지 총 3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꾸준히 사용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점, 사용감, 마무리감, 효과까지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리뷰수랑 후기 엄청 유명했던 제품은요. 첫 번째로는 라르슈포제예요. 이거 너무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인터넷에 가장 많은 후기가 있었던 게 라르슈포제였었고요. 올리브영에서 유명한 제품은 아벤느의 시카팔트 플러스 SOS 크림이었어요. 이거는 후기도 괜찮았고 건성이나 민감성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꾸준히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약간 송아랑 픽으로 요즘 눈에 띄는 제품 요것도 리뷰가 많았다라고 한 거는 요거예요. 제나벨의 PDRN 리주비네이팅 크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씩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유명합니다. 라르슈포제. 이 라르슈포제는 여드름 피부가 쓰는 제품 혹은 피부과 시술을 하고 나서 쓰는 제품으로 진짜 유명해요. 진짜 진짜 많은 사람들이 피부과 레이저 시술 받거나 피부과에서 재생 시술 받고 나서 애프터로 쓰는 제품으로 진짜 리뷰를 많이 했고요. 후기랑 리뷰 수도 진짜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이 제품을 리뷰한 걸 찾아보면 피부 손상이나 재생뿐만 아니라 진정에도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무난하게 쓰기 좋다? 가을 겨울철에 진짜 필수템으로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저는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조금 꾸덕꾸덕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약간 이게 재생크림의 특징인가 봐요. 복합성에서 건성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약간 늦여름부터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늦여름에는 약간 무거운 느낌도 있었는데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가을철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는 요즘엔 쓰기는 괜찮았어요. 이것도 약간 계절을 타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사용감 제가 약간 무겁고 꾸덕꾸덕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도 아벤느보다는 가벼워요. 두 제품을 비교하면 사용감에서 더 가벼운 제품은 라르슈포제. 조금 더 꾸덕꾸덕하고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든다면 아벤느로 소개를 하고 싶고요. 추천하는 피부 타입으로는 복합성. 또 하나의 약간 단점이 있다면 흡수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려요. 제품이 로션이랑 크림의 약간 중간 단계다 보니까 피부 자체에 빠르게
크게 흡수되는 느낌은 아니고요. 바르고 나서는 약간 피부 위에 발랐다, 나는 뭔가 좀 보습감이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살짝 무거울 수도 있고요. 이 제품은 저는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추천을 해요. 화장하기 전에 써보기도 했는데 화장이 조금 밀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이트 케어 단계나 아니면 정말 가벼운 토너 크림 써줄 때 추천을 하고요. 뭔가 하루 이틀 만에 여드름이 왕 들어갔어요,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꾸준히 내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에는 확실히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좀 잘 쓴 제품 중에 하나는 아벤느의 시카팔트 플러스 SOS 크림이에요. 이거 손상 개선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피부결이랑 피부 진정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이거든요. 제가 구매를 한 지 엄청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애정하면서 써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피부 자체를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꾸준히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뭔가 하루 이틀 만에 엄청 재생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진짜 무난하게 쓰기 좋아요. 그 약간 누구에게나 쥐어줘도 그냥 무난하다,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은 재생크림이고요. 사용감에서는 가장 꾸덕꾸덕했어요. 약간 무게감이 되게 묵직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로션도 아니고 크림도 아니고 크림의 그 약간의 그 이상단계, 약간 그 쫀득쫀득 크리미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피부과에서 시술하고 발라주는 그런 제형감이 살짝은 느껴져요. 그래서 지성이나 수부지가 쓰기 보다는 건성용한테 더 추천을 하고요. 화장하기 전에 쓰면 밀리다 보니까 저는 완전히 나이트 케어용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에도 발라주고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있는데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부결이 부들부들해지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사용하고 나서 약간 유분감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정말 리얼 보습감을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전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어요. 얘는 제나벨이라고 해서 피부과에 입점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네이버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연어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안에 연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구매를 했고요. 피부의 자생력,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약간 튼튼하게 해주는 거, 그거를 도와준다. 피부과에서 쓰는 PDRN이라는 성분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 PDRN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가 봐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신체랑 엄청 유사한 DNA 조직이 있대요. 그 DNA 조직으로 피부 재생을 완전 촉진시켜주고 뭔가 그 상처를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피부의 자체 컨디션을 올려주는 성분이 이 PDRN이라는 성분이래요. 그래서 피부과에서도 PDRN이라는 걸 시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정도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PDRN이라는 성분이 좀 신기했었던 게 상처에도 좋아요, 뭐 색소침착에도 좋아요, 피부 자생력도 길러줘요 라고 해서 조금 눈여겨보고 싶은 성분이었고요. 히알루론산, 트라넥사믹 애시드 성분을 배합을 해가지고 미백, 재생, 수분, 보습을 채워주는 제품이고요. 사용감에서는 가장 라이트했어요. 가볍고 진짜 로션의 제형. 그 제형감 자체가 너무 워터리하거나 묽거나 주르륵 흐르는 제형도 아니면서 앞에 비교를 했었던 라로슈포제랑 아벤느는 조금 꾸덕꾸덕해가지고 흡수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사용감은 크림도 아니고 로션에서 약간 수분크림의 약간 중간 느낌이어가지고 엄청 편하고 가볍게 사용하기에 진짜 좋았어요. 저는 제가 재생크림이랑 검색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재생크림인 줄 알아서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건데, 그냥 친구들한테 재생크림이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줬어도 친구들이 그냥 뭐야 보습크림이네 수분크림이네 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가벼운 사용감이 마음에 들었고요. 약간 모든 피부 타입이 다 써도 될 정도예요. 화장하기 전에도 써주고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써주고 있고 화장 전에 써도 딱히 밀리는 느낌은 없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피부가 엄청 뒤집어졌거든요. 알러지 반응 때문에. 그랬을 때도 이 제나벨 바르고 가볍게 토너 크림 발라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어요. 우리 몰랑이분들, 여기까지 제가 재생크림에 대해서 소개도 해보고 재생크림 추천도 해보고 리뷰도 해봤는데요. 우리 몰랑이분들 오늘 제 영상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거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